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감성돔입니다. 엊그제 제가 구주라에서 감성돔 요 사와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해녀팬 선장님하고 요 양계장 형님하고 저녁에 식사하러 오실 건데 감성돔 한 마리 썰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돔을 팔아도 되는 아니고 이제 파는 시기가 왔어요. 엊그제 구주라에 가서 제가 이 고기를 매입을 할 때 만져보니까 상당히 살도 단단하고 살도 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돌돔 시즌도 이제 막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찬바람이 나면 날수록 돌돔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돌돔을 위한 대표적인 깨울 신사 감성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썰어가지고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양도 상당히 예쁘고 빵도 좋고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무게부터 잡아봅시다. 양계가 형님이나 요런 우리 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냥 믿고 알아서 그만 해줘라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1.3kg. 그리고 도마폭이 40cm니까 이거 40cm 조금 넘어가네요. 40cm. 제가 보통 참돔이나 감성돔 요런 것들은 한 38-39cm 정도면 1kg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느러미가 조금 달아서 그런지 한 40cm, 41cm 나가는 건데 1.3kg면 상당히 빵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최근에 감성돔을 보여드린 게 아까 보니까 제가 10월 9일날 한글날 전에 울산 친구 내려와가지고 그때 저희가 감성돔을 썰어 먹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한 4주 정도 지났는데 육질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감성돔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 비늘이 시원시원하게 잘 느껴진다. 감성돔 특유의 벨벳 같은 느낌. 아, 비늘이 착착착착 벗겨지면서 그렇지, 벨벳 같은 느낌. 요렇게 했을 때는 달라 보이고 요렇게 했을 때 달라 보이고. 방해도 들어가야 되니까 비늘을 먹고 모기가 있네. 모기 잡았습니다. 방해도 들어가야 되니까 비늘 꼼꼼하게 제거해 드릴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제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손질을 해주면 안쪽에서 손질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편하고. 자, 안에 알집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알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안에 기재가 얼마나 있는지 내장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하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좀 멀리서. 아, 배가 빵빵하게 보시면 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성돔 내장 같은 경우는 감성돔이 이제 딱이류 같은 걸 많이 주워 먹기 때문에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내장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낙 기름이 많기 때문에 요 동막에 붙어있는 내장만 넣어도 영상이 상당히 기름 되게 됩니다. 보시면 요 알이 있던 자리 알주머니가 약간 남아있죠. 거의 다 회복이 돼서 몸속으로 흡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복막 안에도 상당히 기름이 많은 상태. 상당히 기름이 많아요. 맛있겠네. 육질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한 겨울 다 돼가는데도 모기가 있나로 된다. 봐봐 모기가 날아다녀 모기가.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됐습니다. 아 감성도 뭐 안에 기름도 많고 빵빵하게 맛있겠네요.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성도 1.3kg니까 요거 손질해가지고 형님 썰어드리고 요거 뭐 수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수율 뭐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40% 가까이 나올 것 같네요. 요거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 뭐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야나기발을 이렇게 오롯이 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게 둥글스름 하잖아요. 요걸 일직선으로 이렇게 따내가지고 개조한 창칼 위주를 보통 이렇게 실장님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야나기발을 갈아서 씁니다. 칼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칼을 얼마나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연마를 해서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백로나 백손 같은 거 한 뭐 3만원대. 이렇게 저렴한 칼들이 많아요. 그거 하고 뭐 숫돌. 숫돌은 보통 이제 처음에 연마할 때는 좀 굵은 데다 깔다가 마무리는 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뭐 3000방 숫돌, 고운 숫돌 정도면 뭐 충분히 웬만한 것들 다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칼을 연마를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초점이 흔들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 저렴한 칼이라도 요즘에는 워낙 쇠 질도 좋고 요런 것들도 다 일본산 칼이 많거든요. 저렴한 칼들도 그래서 뭐 칼 가격이나 요렇게 상관없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저렴한 거 하나 사가지고 칼 연마하는 거 이렇게 좀 보고 따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칼을 연마해서 쓰시면 어떤 칼이든지 이렇게 고기 한두 마리 이렇게 손질 하시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성동 살이 굉장히 좋고 살도 단단합니다. 요거 해가지고 한번 해드려 봅시다. 갈비뼈 벗기는 거 뭐 요런 부분들도 자기 손에 익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하고 있지만 갈비뼈 부분 떼낼게요. 뼈살 부분 이렇게. 요걸 왜 떼내는가 하면 뭐 반씩 갈라서 할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이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오목하거든. 요 부분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탈피가 깨끗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탈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반을 잘라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대부분의 분들이 오로시를 할 때 요게 둥글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일직선으로 뻗어 가지고 창칼처럼 개조해서 쓰는 이유가 도마하고 요렇게 둥글스름하면 요렇게 되면 뜨잖아요. 여기가 뜨고 요렇게 하면 여기가 뜨고 근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딱 굳겠죠. 그럼 껍질을 벗길 때도 그대로 벗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요걸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뭐 큰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나무도마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나무도마는 가장자리하고 배하고 약간 둥글스름하게 아주 미세하지만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평평한 평판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요런 위생도마는 요게 평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렇게 위생도마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일자칼을 쓰시는데 저는 뭐 요게 도마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일자칼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탈피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쉬운데 안 익숙해지면 어렵죠. 말하지 말고 말을 하면 호흡이 흔들리니까. 자 이렇게 탈피를 했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확실히 10월 9일 날에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확실히 기름이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하얗게 이렇게 기름이 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 따내는 것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따내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익숙한 부분대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배탈을 빼내기가 더 수월하고 좋더라 하시면 그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남을 따라 할 필요는 없죠. 자, 배탈 좀 따내고 이쪽은 옆에 가슴 지니는 쪽에 받쳐준 뼈가 안쪽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한 판으로 뜨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지하의 가운데로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 평면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평면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탈피를 하면 더 쉽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항도 작아지고 힘도 적게 들어가고. 메이크업도 딱. 자, 요렇게. 요렇게, 작게 작게 해서 코를 뜨면 탈피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딱 매일 붙었네. 네, 여보세요. 어딥니까? 예, 잠시만 계시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난 부분은 이렇게 떼내면 됩니다. 껍질. 영승우 선장. 잠시만. 일단 하던 것만 하고. 자, 요쪽에 보시면 뼈가 들어간 자국이 있죠. 요 살짝 잘라내가지고 놓고, 요거는 명탕에, 명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평면이 안 돼 있죠. 평면이 되게끔 요렇게 가장자리 부분 잘라주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썰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율 한번 달아볼게요. 잠깐만. 김승우 선장님 고기 가져와서 고기 받으러 가야 되는데. 으슬스. 나 오늘 여기 닦아주러 적어놨대. 나 그지 형님한테 고기 깎아주고 세분 간거하고 똑같네. 손님 많은데. 형님, 그거, 형님한테 좀 부탁 좀 하자. 저 앞에 영승호 있는데, 홍리냄 죽기라고. 뿌리 한 마리 쪽지 떠가지고 가져가라는데 좀 받아줬어. 우리 수족관 좀 옆이라. 안 그래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형님한테 가서 포락했다. 앞에 칸에 고마. 앞에 칸에 여 놓이소. 제일 큰 칸에. 아니, 아니. 전에 참도움 할 때 말씀드렸죠. 요 안에 얇은 막이 있는데, 얇은 막만 제거를 하면 위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무기를 한번 달아볼게요. 당신 요 무기 한번 달아봐야죠. 조치하고. 자, 다음 손님은 옛날에 요 남부 보건소에 그걸 뭐라 하노? 군대 대신 요 보건소 오는 거를 공중보건이. 공중보건이로 이렇게 왔던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계시더라? 부산의 춘해병원. 춘해병원에서 옛날에 우리 막내 누나가 춘해병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쪽에 아주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그 딸 동네였거든. 안창마을. 그 오리 불고기 유명한데. 그 동의대 기술사 뒤쪽에. 그 동의대 맞지? 동의 전문대학이가? 안 그랬나? 동의대. 그쪽에 살았는데, 나도 그때 이제 부산에 학교 다닐 때라서, 어렵게 시작했지, 누나도. 그 한 번씩 놀러 가면 그 오리 불고기. 한 번씩 먹거든. 무슨 이야기 하다고 했노? 춘해병원 이야기 했노? 그 옛날에 요 이제 남부면에 공중보건이로 와가지고
우리 식당에 처음 왔다가 인연이 돼갖고 알던 형님인데 참돔 한 마리 돌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 드실 거. 보통 이제 그 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가장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참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 우리 몇 명 가는데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일 곤란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분 오셔가지고 뭐 한 2kg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네 분 오셔가지고 1kg 시키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다섯 분 오셔가지고 4kg, 5kg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다 이가 다섯 분 오셔가지고 4kg, 5kg 드시고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두 명 하면 한 1kg 정도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서 손님이 아 1kg 하면 그럼 둘이서 푸짐하게 먹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렇다고는 말 못하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1kg 하면 한 2인분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평소 때 회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드시고 작게 드시는 분들은 딱 작게 드시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올 정도 되면 어디 다른 데서 회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 본인이 드시던 걸 가름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감성돔 보여드렸잖아요. 감성돔 1.3kg짜리가 한 500g 정도 나오니까 순수한 배의 양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해물 안주 들어가고 또 매운탕이 식사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돌돔 기름지다. 아직까지는 돌돔이 감성돔보다 맛있겠네. 솔직히 감성돔도 살이 좋은데 돌돔도 무슨 없을 것 같아. 형님, 영성호에서 불이 한 마리 가가라고 전화 갔더라. 갔다 일어났다. 갔다 일어났으면 그만 낫기다. 우리 방에 가면 되니까. 큰 방으로. 뭐 큰 방, 빵셔가. 조카 비싸면 어서오세요. 이 땅이 나한테 와야 됩니까? 뭔데, 그거? 계란. 이 땅이잖아. 아니 보세 젖어 갖고 왔나? 이제 뼈다리 짓사주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아니 젖은 게 아니고 좀 축축하지. 근데 약간 족족하게 젖었는데 약간 족족하게 젖어서 술기가 있구만. 자 도마 한번 씻고 방어는 살리 놨다가 저 방어 저거 살리 놨다가 수요일 날에 이제 생방송으로 써야 되겠다. 방어 그렇게 안 크더라. 수요일 날에 생방송으로 쓰자. 성도 아 예.
위문공야, 위문공야. 예. 엊그제? 어.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양주 꺼내가 자시고 완전 가셨다 하더만은. 그 문 좀 닫아라. 오늘도 계란을 갖고 오셨네. 감성도는 이제 맛있겠다. 살이 완전 딱 올랐네. 살이 완전 딱 올랐어. 말이 필요 없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짜 겨울 감성도 값어치를 하는 그 정도 퀄리티가 됩니다. 살도 뭐 뱃살도 사각사각하고 기름도 적당히 올라서 적당히 아니고 상당히 올라서 상당히 맛있을 것 같아. 제일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청돔 한 접시 맛있겠습니다. 감청돔 이제 겨울고기인데 본격적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5월달이 금어기니까 4월 말까지는 못 팔지. 4월달 되면 알이 생기거든요. 3월 말까지는 이제 감청돔 시즌 11월, 12월 1, 2, 3 이렇게 한 앞으로 한 4, 5달 정도 감성돔 시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동. 야, 영선 형님 오면 배고프다. 바로 음식 다 해갖고 한 그릇에 딱 들어가야 된다. 아들의 요구사항이 어? 아들의 요구사항이 광어회 플러스 돌돔회 플러스 소라회. 그게 뭐고? 나도 기숙사 생활 했다. 기숙사 그 갔다 오는 게 무슨 큰 뱃살이라고. 방어회는 쓰러질게. 어? 소라회가 먹고 싶대. 소라회? 와, 진짜 귀찮은데, 소라회는. 소라회, 광어회, 돌돔회. 근데 광어 한 마리 쓰리면 우리 다 못 먹는다. 소라회하고 광어회로 먹자. 지물에 넣어 먹을 거라. 오늘 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숙사 운영을 못 했잖아요. 지난주 왔네. 언제 왔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왔노. 현우가 지난 집보다 현우가 광어회로 묵자. 광어회. 돌돔은 없다. 내일 예약 받아 놓은 것도 모자란다. 광어. 광어 몰래? 어? 광어? 아니, 광어. 그래, 광어 먹죠, 광어. 참돔도 맛있겠어. 그래서 참돔은 항상 맛있지.
이렇게 해서 볼도 참도. 자, 저는 이거 포장해 놓고 아들 먹을 광어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목이 많이 아픈데. 목고기가 많이 아픈데 광어 쓰러 가야 돼. 자, 광어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광어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끝.